Freebird. 이분 누군지 아세요? 아, 이국적으로 생기셨네요. 네. 코가 굉장히 기네요. 네, 신용카드가 이렇게 신용카드 잊어버리고 가셨네, 이분. 그러니까. 네. 아이디 카드 말은. 네. 분필을 이렇게 코에 꽂으시는. 무어 아세요? 무어 오디오? 아, 오디오. 이펙터 조그만 거 나오는 데인데요. 무어 오디오를 사시면 신용카드를 드립니다. 좋네. 아. 자, 더 주스터 is very special overdrive pedal. 모델드 애프터 DOD FX51. 어, DOD 제품을 주스 박스를 저기에서 만드는 거래요. 디자인하고 뭐 하여튼 해가지고 이건 누가 쓰냐? 닐자자. 아, 닐자자. 아몰라이트 아시죠? 아몰라이트. 네. 자, 쳐보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그런 거 있었죠, 맞아. 뭐 밟아야 돼. 어자 그.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어, 다음에 하기로. 네, 자, 그냥 어, 다음에 네. 하는 걸로. 자, 하여튼 닐자자 모델입니다. 네. 더 제 이름은 주서입니다. 네. 더 주서. DOD의 더 주시 박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오마주? 오마주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델몬트 같은 소리가 나겠네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이 색깔은 녹색이에요. 오렌지 색깔. 그러니까 이 노란 색깔의 어떤 레 그 프린팅과 노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펙터를 보고 있으니까 혀에 침이 고이는 시큼한.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인풋 단자 있고 아웃풋 단자가 있고요. 이게 같은데 못 있는 게 아시죠? 중간에 다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배터리 못 들어갑니다. 오로지 아답터로만 쓰실 수 있고요. 중간에 로우, 레벨, 하이라는 노브가 따로 딸려 있고 주스 이게 뭐냐? 갈다. 그 갈 거 아니야. 주스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 개인이 달려 있습니다. 자,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잠깐 들어보면은 간단하게 리뷰는 마칠 수 있습니다. 밟으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아니요인데. 좀 얇습니다. 굉장히 마일드예요. 그래서 개인은 살짝 마일드한 것부터 이렇게 크런치한 느낌까지. 저음이 지금 몇 시? 네. 저음을 좀 조강해야 돼. 이렇게. 어. 레벨. 자, 요거는 하이. 좀 넣고 전 하이를 살짝 깎고요. 만약에 이런 걸 좀 마일드하게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뭔가 부스터로 자연스러운 마일드한 부스터로 쓰실 수 있고요. 뭐 게인을 좀 만약에 끝까지 넣으면 닐자자가 이걸 쓰시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닐자자가 그러면 요즘엔 콜트 쓰나 아직도? 요즘에 카빈 쓰나 보다. 카빈 쓰시네요. 아, 그래요. 자,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거 있나요? 그러면은 없습니다. 이게 배터리 들어가는 게 없고요. 뭐 이렇게 LED 잘 나오고 간단하게. 어, 좋아. 일단 예뻐요. 예, 지금 이거만 연결돼 있죠? 예, 다른 이펙트 안 돼 있죠?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 다른 거 TS하고도 같이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 오버드라이브 리오 두 개를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토션의 질감하고는 아예 맞아요, 다르니까 예, 오버드라이브만 또 두 개 하셔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좀 더 뭐랄까 좀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톤이 부드럽고 빡빡하게 나오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더 주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소리 참 좋아요. 다시 한 번만 까지 무어 오디오의 더 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